이전 영상의 어린이 대공원에서도 식물원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번엔 서울에서 제일 큰 식물원이 있다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촬영은 서울 식물원의 협조를 받아 월요일 휴가일에 방문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실내에는 화이트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식물 전문 도서관과 씨앗을 책처럼 대출받아 재배해서 수확한 씨앗을 반납하는 씨앗 도서관 등 흥미로운 시설들이 많았지만 아쉽게도 휴관일이라 체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식물원의 메인 공간인 온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입장하시게 되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다른 나라로 여행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을 들게 합니다. 바깥이 겨울인지도 있게 하는 더위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식물들이 열대와 지중해에 위치한 12개 도시 식물 천여종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오목한 접시 모양의 이곳 온실은 지하 2층과 지상 4층의 규모에 넓이가 무려 축구장 크기와 맞먹으며 아파트 8층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엄청난 크기만큼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온실은 열대관과 지중해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8m의 높이에서 온실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로 마무리됩니다. 열대관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에 속한 무덥고 습한 기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생태경관도 굉장히 잘 재현해냈는데요. 정글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관람하기 편하도록 관람방향 표시와 식물들의 설명표 또한 잘 되어 있어 혼자서 돌아다녀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 앞에 부착되어 있는 헤드폰 모양의 표시도 있는데요. 온실 오디오 가이드 안내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되어 있으며 핸드폰으로 편하게 식물 해설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양옆으로 우거진 식물들이 이어져 있어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도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단순히 식물들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 자연 생태를 재현해 놓아서 실제 열대우림 같은 모습입니다. 중간중간 과하지 않은 소품들로 어딜 봐도 아름다운 경관을 재현한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반 유리보다 식물에 햇빛을 잘 전달하는 특성을 가진 천장의 특수 비닐과 옆면에는 삼천장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 개방감이 잘 느껴지며 자연광이 환하게 식물들을 비추어 인공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온실입니다. 지중해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열대강과는 다른 분위기로 지중해를 떠올리게 하는 건축물과 지중해 기후에 속한 8개 도시를 재현한 곳입니다. 지중해관은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그리스, 호주, 튀르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속한 열대강과는 다른 느낌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잘 꾸며진 공간들이 많았으며, 열대강과는 다르게 지중해에 속한 도시별로 특색 있게 구분지어 열대강이 생태 경관을 재현해냈다면, 지중해관은 도시들을 식물과 함께 재현해내어 다양한 공간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열대간처럼 우거져 있지 않아서 온실 천장과 옆면의 유리들이 잘 보여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열대강과 지중해관을 보고 나면 스카이워크로 갈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바라보는 열대강과 지중해관은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설레면서 올라가 보았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지상에서 8m 높이에 있고 밑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키가 큰 식물들의 잎과 열매를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끝으로 온실 관람이 끝났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온실 외에도 야외에 정원도 있고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가 있는 호수원과 습지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호수원은 인위적으로 만든 호수인데도 산책로와 눈앞에 보이는 넓은 호수가 마음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도심 속의 여유와 힐링이 필요하면 이곳 서울식물원으로 꼭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